문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다육이가 요녀석인데 사이즈 되게 큰데 얘 얼마야? 가격이 궁금해. 만원. 대박. 세상에. 완전 자리값도 안 나오겠다. 18cm 포트에 지금 이 맵이나 군생이 만원이라는 거예요? 만원? 이게? 나 이거 할래. 나도 할래. 만원. 와 진짜 좋다. 만원. 저 이거 키워보겠습니다. 만원. 맵이나 군생 만원 사이즈. 이거 왕 사이즈 진짜. 맵이나 팔아요. 맵이나. 이거 맵이나 가져가세요. 맵이나 군생 왕대풍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긴잎 적성은 9,000원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의 긴잎 적성입니다. 와우 베란다에서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로 입고하셨습니다. 긴잎 적성 가격도 너무 좋네요. 9,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별 모양이죠? 별이 이렇게 싹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별같이 나중에 색감도 정말 형광빛 주황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긴잎 적성은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멕시코 로즈 군생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멕시코 로즈 왔다 좋다. 자 이렇게 군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멕시코 로즈 우리 사장님께서 좋아하셔서 자주 입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다육 중에 하나예요. 예쁘니까요. 아주 예쁜 녀석입니다. 11cm 포트의 멕시코 로즈는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 고사홍 철화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지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미니 고사홍 색감 주황주황하니 아주 예쁜 색감으로 들어오는 다육이랍니다. 미니 고사홍 이게 생얼보다도 이렇게 철화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예쁘게 와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니 고사홍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황홀한 연꽃입니다. 왜 가격이 없는 거야? 실장님 황홀한 연꽃은 얼마인가요? 8,000원. 왜 이렇게 8,000원 많아? 기분 좋아. 8,000원. 자, 황홀한 연꽃 8,000원. 물어보면 다 8,000원이야. 재밌다. 12cm 포트의 황홀한 연꽃 군생입니다. 어우, 얼굴 크네. 색감 예쁘네. 머리빤 많으네. 이렇게 머리빤 많으네. 자, 황홀한 연꽃 8,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스완도 8,000원이야?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안 가도 되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12cm 포트에 요 블랙스완 8,000원. 허, 진짜 예쁘다.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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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완 8,000원. 완전 예뻐요. 3두, 4두 같이 있습니다. 자, 블랙스완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진짜 예쁘다. 라임 앤 칠리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라임 앤 칠리. 자, 요 라임 앤 칠리는 성장기에 있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들이요. 색감이 진짜 예쁘고, 그 다음에 꽃 색감도 진짜 예뻐요. 주황, 진다운 색감이 나오거든요. 약간의 금발이, 선반의 금발이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주는 녀석. 라임 앤 칠리 군색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 녀석. 여보세요. 약간 금인가 싶을 정도로 요런 느낌을 갖고 있는 라임 앤 칠리. 오, 여기 봐 진짜로 3방 금기 같은 요에서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휴멜리스 소품 6,000원. 와 진짜 가격대 좋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휴멜리스 소품 6,000원. 우리 프리티 다육의 휴멜리스가 가격대가 15,000원인가 16,000원짜리 진짜 좋은 거 들어왔거든요. 보통 그 사이즈는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가격대 너무 좋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휴멜리스 소품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수연이 15,000원. 자, 수연이 달달달 무거지 나가도 15,000원인데 유화가 빵 터져갖고 덩치 완전 좋은 유화가도 15,000원. 이렇게 덩치가 좋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연이 15,000원. 와,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자, 요거 아가로 보여드려요. 수연이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에스메랄다 철화 20,000원입니다. 요 에스메랄다가 철화가 요렇게 왓 통철화 같은 여기 오 요런 모습 요런 모습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되게 오래 묵은 아가예요. 오래 묵은 요 에스메랄다 철화. 와우 이게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자 요런 에스메랄다 철화 가격 20,000원. 여기 통으로 되어 있죠.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2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근생 3만원인데요. 자, 먼노 아주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먼노 하나는 3만원, 두 개는 5만원. 자, 먼노 팔아요, 먼노 팔아요, 먼노 사세요 여러분들. 자, 먼노 우리 프리드 대학 사장님이 지금 먼노파 성냥파리 소녀 먼노 버전이라니까. 성냥파리 소녀 우리 로지나 그 로사 버전도 있었는데 우리 뭐 그 성냥파리 소녀 우리 먼노 이 먼노 버전. 자, 먼노 팔아요, 먼노. 자, 매드는, 자, 매드가 아니지. 포트 하나는 3만원, 포트 두 개는 5만원, 먼노 팔아요. 자, 3만원, 먼노 보여드립니다. 이게 자연군생이에요. 지금 철화로 입고를 했다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잠깐 지나니까 철화가 다 군생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자연군생이 돼버렸어. 먼노 자연군생 대풍으로 키우면 너무 좋잖아. 자, 먼노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엘샤 8,000원. 엘샤도 지금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을 꼭 같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8cm 포트 엘샤 3두 가격은 8,000원. 색감 예쁘고 얘 진짜 많이 묵으네요. 진짜 진짜 많이 묵어 나갑니다. 목대가 벌써 이렇게 목질화가 됐잖아. 이거는 8,000원. 8,000원 엘샤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레이블리 금종자 12,000원. 우리 사장님께서 이 레이블리도 설명해 주시던데 7.5cm 표본의 레이블리 금종자 12,000원 소개해 드리는데, 자, 금 여기 살짝 있네. 여기도 금이 살짝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표현이 금 묻었다 하시던데 7.5cm 표본의 레이블리 금종자는 12,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와, 얘 괜찮다. 얘 이쁩니다. 자, 레이블리 금종자 보여드립니다. 라벤더 카드 군생 가격 8,000원 보여드립니다. 7.5cm 풀분의 라벤더 카드 색감이 진짜 변이감도 살짝 있는 듯 이파리 모양이 살짝 여기저기 빰따구니 맞아가지고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 갖고 있잖아요. 입장 안쪽에는 쪼개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진붉은 보라빛감 너무 예쁩니다. 라벤더 카드 7.5cm 풀분의 3도 이상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쁜 색감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팔마 군생입니다. 라팔마 군생은 얼마요? 8,000원? 대박! 야, 이번에 우리 사장님 어디 가서 8,000원에 이렇게 다들 이쁜 거 갖고 왔대야. 야, 좋다. 라팔마 8,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라팔마. 와,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여기 재배농장 사장님 이제 장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라팔마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러우금. 아, 러우금은 얼마야? 저 이거 핑크벨인 줄 알고 왔어. 아니, 러우금은 얼마지? 어디? 8,000원? 러우금? 8,000원? 대박! 이것도 8,000원이야. 와, 3두 러우금 군생 8,000원? 너무 좋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다 8,000원이야? 물어보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와, 너무 행복하다. 색감이 너무 예뻐. 핑크베라 같다니까, 진짜. 러우금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리엘 철화 대품 7만원. 아이코 무거워. 자, 아리엘 포트 사이즈 16cm 포트 아리엘 철화 7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와, 진짜 대글대글 잘 엮여져 있죠. 완전 잘 엮여져 있습니다. 아리엘 철화 대품 7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7만원 대품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얘는 뭐요? 카시오 적금 무지 36,000원. 완전 크다. 사이즈가 요렇게 큽니다. 포트 사이즈 지금 얘가 16cm 포트에 카시오 적금 무지. 자, 사이즈 되게 좋아. 36,000원. 와, 이런 거 하나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카시오스야, 카시오스. 자, 카시오스 금무지 36,000원. 포트 사이즈 18cm 바가지 화분을 꽉 채우고 있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카시오스 금무지 3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레드콘 군생은 1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레드콘 군생 14,000원. 아우,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다. 레드콘 군생 14,000원. 아우, 예쁘죠, 예쁘죠. 단단해요. 레드콘 보여드리고요. 마리아 군생 24,000원 보여드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얘 그냥 이쁘다고 이쁘다고 하시면서 너 왜 시집 못 가냐고 아침에 영상에서 타박을 하시던데 12cm 포트에 이런 군생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다.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키세스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치요? 색감도. 자, 르누아르 24,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스민 뭐야? 3만원 이쁘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야스민 군생은 3만원 쌩얼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쌩얼이 완전 너무 반전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강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예쁘죠? 오, 사랑스러워. 야스민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야스민 군생은 3만원인데 여기도 이렇게 예뻐요. 야스민 보여드리고요. 원종 자라고사 같은데. 근데 이름표도 없고 가격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요거 사장님 우리 이거 작은 언니랑 요거 분갈이 해봐야 되겠다. 요거 이름을 몰라.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지금 요거 원종 자라고사로 실장님 혹시 이거 아시나? 원종 자라고사인가? 모르나 봐. 언니가 여기까지 그냥 왔어.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라고사는 자라고사 같다. 그쵸? 원종 자라고사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다는 게 어디야? 그렇지. 대박이야. 별의 눈물 백화 12,000원. 와, 꽃 물었다. 꽃 물었다. 꽃 물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 별의 눈물 백화는 12,000원입니다. 백화, 적화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요 녀석 지금 다 판매가 되고, 근데 꽃 물어서 너무 예쁘다. 진짜 꽃 정말 예쁘게 필것 같은데, 요 녀석? 와, 요거. 가져가. 사장님이 저 자리를 안 깨줘서 오늘은 두 가지 요 별의 눈물 백화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차밍 변희금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차밍입니다. 10,000원. 예쁘죠? 요 녀석은 진보라 색감에 백분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아가예요. 차밍 변희는 10,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요 녀석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오, 모양새 요런 모양새 가지고 있습니다. 차밍 변희 10,000원 소개해드리고요. 9만 9,000원 너무 좋아. 어디 이거랑 비슷한데 12,000원도 있잖아. 이 6,000원 가성비 최고야 최고. 12cm 포트, 아니 11cm 포트. 로망 군생 6,000원.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진짜 가격대가 12,000원 화분하고 큰 차이가 안 나서 강추드리고 싶어요.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너무 예쁜 선키스트 12,000원. 오, 예쁘죠? 이 선키스트가 맨 처음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 주셨었거든요. 선키스트를. 지금 근데 12,000원 됐어. 어떡해. 세상에.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선키스트 12,000원 포트 사이즈 지금 여러분들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키세스 군생 16,000원입니다. 포트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사두 군생 약간 바람머리 같이 나폴라포란 지금 느낌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르누아르랑 안 닮았잖아요. 얘가 짤똥하게 묵어지면 좀 닮아요, 여러분들. 요 키세스 군생 약간 바람머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쪽 끝에 흰색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매력 있는 다육이 르누아르 아니야? 키세스야? 르누아르 아니야? 자, 키세스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자, 슈가 베이비 군생 2만원. 우리 사장님께서 슈가 베이비를 진짜 너무 잘 키워놨어. 너무 잘 키워놨어. 슈가 베이비. 요거 여러분들 이제 비교 검색하시면 가성비 진짜 으뜸이야. 최고야. 최고 좋은 아가가 돼버렸어. 원래 얘가 24,000원짜리예요. 근데 가격을 지금 2만원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요런 군생 찾기 어렵습니다. 12cm 포트에 베이비,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다크 초콜릿 군생 16,000원입니다. 뭐요? 지난 시간에 가격대가 잘못된 거요? 이런. 16,000원이래.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다크 초콜릿은 16,000원입니다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색감 예쁘게, 짤뚱하게, 완전 바가지 화분이라서 16cm 화분에, 자, 3두도 있네. 3두, 4두 군생 다크 초콜릿이 16,000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꽃두가미에는. 멀리서 보니까 얘가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 요 녀석 24,000원. 너무 진짜 얘 진짜 안 예뻤었거든요. 대박이야. 대박 예뻐졌어. 와, 진짜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화이트 엔젤 진짜 예뻐진 거예요. 24,000원 짱이야.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완전 예뻐요. 화이트 엔젤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실루엣도 우리 8,000원이에요. 실장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랑 거기랑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쌍두 같아요. 실루엣 쌍두 자리야, 쌍두. 어쩔까? 가격을 모르겠네.
그쵸? 예, 이번에 온 게 지금 거의 다 8,000원을 알고 있어요. 요것도 그럼 8,000원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허허, 그렇구나. 자, 실루엣. 여러분들, 지금 실루엣이 이렇게 우리 프리티다육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아가로 사이즈 큰 아가가 8,000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실루엣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프리티다육에서 전화로 질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